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전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은 정울림 작가의 교훈 3공개는 투자, 불변의 법칙 5편에 관하여 이야기할게요. 일단 실행에 불을 얻는다. 저자는 실패에 힘을 믿는다고 합니다.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겨야 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저자에겐 95라는 숫자가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투자를 시작한 적회에 120번 경매입찰을 했고 그중 95번 패자였다고 하지요. 저자는 패자를 했지만 저자에겐 엄청난 지식과 경험이 쌓였다고 합니다. 한번 패자를 할 때마다 하나의 지역과 하나의 물건을 알게 되는 세민이 패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상당한 실력이 쌓이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지요. 저자는 어디 배차일 뿐인가? 라고 합니다. 입찰에서는 안 되는 물건에 덜컥 입찰했다가 보증금을 몰수당한 적도 있다고 하지요. 향토의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오랫동안 물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가 투자를 잘못해서 오랫동안 몽실이 나기도 했다고 하지요. 잘못 사서 팔아버리고 싶은 물건은 늘 몇 개씩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떡한 말인가? 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것들은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하지요. 실패할 것이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만큼 멀리서 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은 실패로 이루어져 있음을 왜 모른단 말인가? 라고 하지요. 부동산 투자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특히 마지막에 가서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원하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작고 가벼운 투자 물론 하나부터 무조건 일단 해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직업도 갖고 집도 마련하고 웬만큼 돈도 준비한 뒤에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런 결혼은 구경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건 환상에 가깝다고 하지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계약을 해보고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수리를 해보고 이대를 해보고 하면서 모든 과정을 한 사이클 직접 경험해보면 그제야 알게 된다고 하지요. 아, 이게 이런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알게 된다고 하지요. 세상의 모든 결과나 성취는 실행 뒤에 비로소 온다는 것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자는 처음 한번 해보는 게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놀라울 정도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도 알게 된다고 하지요. 부동산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고수들처럼 훌륭한 투자처를 척척 잡는 것은 어려워도 최소한 지금 여기에 투자하면 손해는 안 보겠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앞뒤 재지 말고 공부를 하다가 확신이 서는 시점이 오면 작은 투자부터 용기 있게 시작해야 한다고 하지요. 저자는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 페달을 밟지 않는다면 영원히 자전거를 탈 수 없지 않겠는가? 라고 합니다. 몇 번 넘어지고 까지고 하면서 마음껏 자전거를 타게 되는 이치를 잊지 말라고 하지요. 저자는 빨리 넘어지는 사람이 되게는 먼저 마스터하게 되는 것도 세상의 이치라고 합니다. 직접 분석하고 직접 투자하라. 저자는 투자 세계에서 언제나 정보는 과장되어 전달된다고 하지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대개 만든 이의 의도가 들어있기에 객관적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누군가는 상승을 외치고 누군가는 하락을 추산하는 것이 투자 시장이라고 하지요. 왜 옥과 혼돈의 세계에서 진짜를 바라보는 노력을 기울이려면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최근 부동산 투자계에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많다고 합니다. 돈을 내고 그 툴을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좋다고 하지요. 그러니 이것만은 기억하자고 합니다. 원리를 모르면 끝까지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하지요. 수학도 똑같다고 합니다. 원리를 모르면 응용을 할 수 없다고 하지요. 그러면 칸만 외우는 꼴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물적 평가된 지역인지 그 원리를 찾아야 하고, 그 원리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와 통계를 찾아보고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직접 해봐야 한다고 하지요. 그 과정에서 지식과 실력은 무섭게 쌓인다고 합니다. 남이 다 분석해놓은 것을 결과물만 취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장 투자 한번 하는 데는 빠르고 효율적일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고 하지요. 정부의 정책이 나와도 자신이 해석할 능력은 없고 일수동적으로 전문가의 해석에 기대야 한다고 합니다. 투자를 할 때마다 남에게 물어봐야 하고 소신 없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요. 저자는 남의 최루는 멀리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학에서 답을 외우면 60점, 공식을 외우면 80점, 스스로 이해해서 과정을 풀면 100점이라고 하지요. 투자도 똑같다고 합니다. 남이 만든 툴을 이용하고 남이 분석한 데이터를 이용하고 남이 풀어놓은 해석과 예측에 기대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하지요. 자신의 투자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시장 변동에 이리저리하고 남들 따라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절대 큰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하지요. 저자는 시장 흐름을 읽기 위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매일 데이터와의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끼고 산 지 몇 개월이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 데이터가 저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난해한 숫자들의 집합이었을 뿐인 통계 자료가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자의 투자는 급속도로 레벨업되었다고 하지요. 방 안에 앉아서도 전국의 주택시장 흐름을 확인이 되어가볼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투자에 접목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급기야 그때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응용하고 발전시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강의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직접 한다는 것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 과정 자체는 어렵고 외롭고 힘들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면 나만의 삶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접 해봐야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직접 해봐야 응용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지요. 특히 큰 돈이 오가는 투자 시장에서는 무엇이든 직접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투자 저도 직접 찾고 투자 가치도 직접 분석하고 투자 여부도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하지요. 어느 과정 하나라도 직접 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하고 기대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투자할 때가 안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투자할 때마다 첫째, 이곳에 투자한 이유를 명확히 말할 수 있는가? 둘째,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다하였는가? 셋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었는가? 넷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모두 점검하였는가? 이네 가지 항목들을 반드시 점검한다고 하지요. 저자는 투자를 실행하기 직전에 점검하는 마지막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나의 항목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욕심이 나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이번 교훈에서는 일단 부동산 투자에서는 작고 가벼운 투자 물건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실행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비를 예로 들면 탑사이클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니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아파트 투자에서도 생각만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부동산 관련 서적 등을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난 이후에 작고 가벼운 물건에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렵다면 그만큼 부동산 관련 서적들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책들을 많이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다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돈을 누구의 전대로 또는 누구의 말대로 투자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투자에 있어서 최종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야기의 한 부분은 정울림 작가님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부동산 서적들을 많이 읽어보는 것입니다. 부동산 서적들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자꾸 가벼운 물건에 투자를 직접 한 사이클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